2006년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그는 김여인을 만난 것이 후회된답니다. 두방이 왔다 갔다 하다가는 그 애들 만났는데 커피 한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돈을 줄 테니까 토토를 한번 하라고 이렇게 좀 가까워졌죠. 나도 남자니까 여자 싫어할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. 솔직히 치킨샵도 하고 그러잖아 다인적으로는. 2006년 가을 김여인이 복권 비용을 대신 내주겠다며 먼저 접근했답니다. 그렇게 만남이 잦아지면서 관계가 깊어졌다는데요. 그리고 보험을 자기 말로 무슨 뭐 몇십 개를 들어가지고 한 번 입을 하고 나면 또 열매를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험도 자기 돈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. 쉽게 말해 집회 만들기 하나의 그 싸기였지. 그러던 12월의 어느 날 자기 이제 그 숫자들 있죠. 걔 여자친구하고 저걸 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때 아빠하고 아들하고 서한이 가서 화해를 시킬 겸 해서 같이 음식을 먹으러 간다. 그때 시간을 좀 맞췄고 조금만 이렇게 해달라고 같이 그 일 좀 한번 하자고. 그래서 나는 그렇게 뭐 그냥 접촉사고 정도만 생각했었지. 당시 형편이 어려웠던 이 씨는 자신의 보험금을 챙길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자는 김여인의 제안을 수락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사고 이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답니다.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여인의 남편 박 씨가 사망한 건데요. 처음엔 교통사고 때문인 듯 했습니다. 사체 검하에서 직접적인 사인이 내 출혈이에요.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에 경찰관들한테 연락이 왔어요. 장례를 치르라 하고 저희는 저희 가족 매력에 따라 화장을 한 건데 일부러 화장을 한 게 돼버렸잖아요. 가장 결정적으로 이게 사고 당시에 부검만 이루어졌으면 현재 이렇게까지 올 일도 없는데 검사에서 부검지만 해주셨으면 오히려 저희는 덜 억울하고 이런 상황이 안 왔을 텐데. 아들들은 부검도 필요 없이 종결된 사고가 살인사건이 된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. 처음 그 사고 난 이후에 팩트가 바뀐 건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. 이라는 사람 말 한마디 바뀐 거예요. 느닷없이 3년 있다가 자기가 자백을 하고 이건 딴 사고다. 이런 사람이 엄마한테 와서 협박한 내용이 있대요. 자기가 말을 하면 살인이 될 수 있다고.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뒤 이 씨가 찾아와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답니다. 이 때문에 둘째 재진 씨와 몸싸움까지 했다는데요. 하지만 좀 놀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경찰에서 전화 오고 하는데 그랬더니 내가 다 알아서 할 판인데 오늘 뭐 때문에 찾아왔냐고 그러면 나한테 욕짓거리를 하고 막 그랬어요. 박 씨의 사망 소식에 겁이 나 김여인을 찾아갔다가 되레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이 씨. 그는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던 걸까요? 조금 나와가 수행을 하는데 이 차가 내 옆에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청년차는 아저씨 어디로 가는지 딱 물어보는 거예요. 아들인가. 사고 장소를 모의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둘째 아들 재진 씨와 이야기를 하던 중 우연히 조수석에 앉아있던 박 씨를 봤답니다. 그런데 조수석에 그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도 갑자기 머리가 쓸 정도로 갑자기 놀랐어요. 형님이 믿음이 없더라고요. 딱 앉아있는 데리고.